네, 사부님. 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스카이질이 있었죠. 축하회로 또 와주셔서 네. 더 좋았죠. 다시 한번 너무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백년가야 행복하게 잘 사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네네. 카메라 보시고,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F 태권도 유승희 사범이라고 합니다. ITF 태권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ITF 태권도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태권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이후로 대한민국에 생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국제기구 단체예요. ITF는 이제 국제 태권도 연맹의 약자이고, 1966년도 3월 22일에 대한민국의 구조선 호텔에서 9개국이 모여서 만들어진 태권도 국제기구입니다. 지금 현재는 140여 개국 4천여 만 명이 지금 수련 중에 있고, 지금 흔히들 이제 북한 태권도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북한에는 1980년도 초에 보급이 된 여러 회원국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WT 태권도하고 ITF 태권도하고 뭐가 다른 거지?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실 모든 게다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제 도복부터가 이제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경기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글러브까지 끼고 얼굴까지 가격이 허용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틀을 이제 틈새를 저희는 틀이라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힘의 원리 자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태권도라는 같은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형식이다. 또 하나는 제일 큰 부분인데, 이제 스포츠와 무도 형식으로 좀 스타일이 나뉜다는 거. 네, 이제 올림픽에 채택이 되면서부터 WT는 이제 스포츠의 성향으로 발전을 해오게 됐고, ITF는 무도 성향 본질 그대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 무술들을 얘기할 때 이제 실전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만큼의 기술적인 표현을 많이 할수 있는가? 얼마만큼 배웠던 내용을 그 시합에서 좀 프리하게 쓸수 있는가? 네. 예, 기술의 사용 범위가 넓은 걸 사람들이 좀더 실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ITF 태권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다 실전적인 태권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시범의 형태라든가 경기의 룰 형태를 봤을 때좀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는 WT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무술의 우열이 아니라 그죠? 네. 이제 경기 룰의 관점에서 그쵸. 그 말씀을 드렸다는 걸 네네.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나에게 ITF 태권도는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 ITF 태권도는 그냥 곧제 인생이기 때문에, 네. 뭐, ITF 태권도하고 저하고는 뭐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ITF가 곧 네. 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봉님은 언제부터 그 ITF 태권도를 수련을 하셨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근데 이제 WT 사범 생활을 하면서 2003년도에 이제 ITF 세미나를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부터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3개월 정도 고민을 하고 이제 19년째 지금 하고 있죠. 네. 우연치 않게 접한 세미나가 이제 제 인생이 돼버렸죠. 네. 좀 ITF 태권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태권도 자체는 국내에서 이제 보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정부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개인적으로 보급에 좀 힘을 썼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뭐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19년 전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라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 좀더 희망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좋아해주는 또 수련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든 건 항상 있어요. 근데 저도 힘든 걸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겪으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힘든 거는 내가 좀 성장하는 계기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네, 그래서 힘든 거를 저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작년만 못하고 재작년만 못한 건 있어요. 네, 네. 저도 심하게 느끼고 네. 있습니다.
다만 ITF 그 저희 7단, 8단, 9단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능적인 건 떨어지는 건 저희들도 보이곤 있지만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기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데 후배들이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또 저도 또 그런 어떤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계속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좀 선배들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정도의 좀 다짐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 그 중앙 본관에서 수련하는 수련생들은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구나. 네, 좋은 사범님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술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 또 이제 정신적으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범님 말씀하시는 그 중에 뭐 희노애락이 다 녹아 있고, 그리고 그 사범님의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런 게딱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지도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 방에 딱 듭니다. 이제 모든 그 ITF 태권도를 지도하시고 또 수련하시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유승희 사범님께서 되게 그 앞에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범님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죠? 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채널 있습니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ITF 태권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좀그 ITF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내용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전달을 할수 있는 내용으로 좀 다하기 위해서 채널을 열었으니까 ITF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F 태권도 채널 많은 관심과 구독 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ITF 태권도를 수련하시면서 뭐랄까 내 개인적으로 가장 좀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저희가 해마다 이제 해외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해외를 나갔다 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굉장히 자부심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전 세계 4천만 명의 인구가 우리나라 이 ITF 태권도 틀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틀 자체가 천지, 단군, 도산, 원효, 율곡, 중군, 태계, 화랑, 충무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마지막엔 통일로 끝나요. 각 과정마다 승급심사 때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리포트를 해야지 승급심사에 반영이 돼서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틀을 하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군 틀이 이제 안중근 의사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일본에서 하는 ITF 수련생들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ITF 태권도를 하면서 그건 굉장히 그 문화가 역사 인식을 되게 바로잡아서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고 직접 체험했을 때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 네. 전통 무술을 하면서 저도 이제 사범님하고 같은 좀 그런 자부심을 느꼈던 때가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해외에 나가서 태권 세미나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 태권 세미나를 하면 ITF 태권도 도복을 입고 그쵸.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무술이 가진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태권도 배우러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전통 무술, 뭐 ITF 그 ITF 태권도, WT 태권도, 그리고 이제 태권, 이게 이제 또 문화의 힘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똑같은 자부심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체코의 마틴 사연이라고 네. 그올 때마다 이제 저희 도장이 와요. 같이 수련도 하고 그럼 이제 어디 가냐? 그러면 태권 배우러 간다고. 그러냐고. 우패수라고 이런 것도 배우러 간다고.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었어요. 정말 좋아하세요. 네. 사범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시대에 무술 수련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무술 자체가 초기에 만들어진 거는 그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으로 이제 시작은 하게 됐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아무래도 좀더 건강적인 측면
좀더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를 조금 주요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저도 많이 느끼지만, 신체적으로는 많이 발달을 했는데,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근성, 어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무도 태권도라든가 태견 뭐 여러 가라데 뭐 절권도 여러 무술의 형태에서 좀더 인간이 좀더 건강하고 좀더 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좀잘 이겨낼 수 있는 보탬이 될수 있는 하나의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막 거창하게 무도의 정신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정말 정말 아주 사소한데 진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그 무도 훈련을 통해서 네, 거기서 극기하고 인내심을 배우고 또그 정말 그런 이게 자그마한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무술을 수련을 해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정신을 배우는 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련을 하면서 이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나도 못 이기는데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이기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는 그게 이제 무도의 수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좀 꾸준히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테크 태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역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오늘 사부님한테 여기 와서 너무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어서 정말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